1960년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선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숨진 한 학생의 시신이 떠올랐다.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던 마산 상고 1학년 김주열 군의 죽음이었다. 학생들의 시위는 2월 28일 대구에서 시작됐다. 일요일이던 이날 당국은 야당의 유세장에 못 가도록 대구시 모든 초중고교생에게 등교를 강요했고 이에 반발한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살리자며 데모에 나섰다. 민중의 분노는 이승만의 자유당 독재 정권을 향한 것이었다. 마산에선 자유당사와 파출소가 파괴되기도 했다. 이에 이승만은 시위의 배후에 공산당이 있다고 발표해 시위를 무마시키려고 했다. 민중들은 왜 그토록 분노한 것일까? 당시 민중들은 심각한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다. 6.25 전쟁이 남긴 폐허 위에서 이승만 정권은 미국이 주는 잉여 농산물에만 의존하며 농촌 경제를 파탄내고 도시로 몰린 실업자는 130만 명을 넘어서 총 노동 인구의 15%에 달하고 있었다. 자유당에서는 2월 7일에 대통령의 이승만 박사, 부통령의 이기붕 선생 출마 환영 대회를. 민중들의 삶은 바닥을 헤매고 있었지만 이승만은 그의 1960년 또다시 제4대 대통령 선거에 나섰다. 부통령 후보는 이기붕, 부패한 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조병옥이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지병으로 숨지고 말았다. 이승만은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문제는 부통령 선거였다. 상대의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장면. 위기를 느낀 이승만 정권은 대대적인 불법 선거에 나섰다. 그들은 미리 40%를 투표에 두기도 했다. 순진한 민중들은 3인조나 5인조 등으로 조를 짜서 공개 투표를 시키기도 했고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이승만의 자유당 표가 전체 유권자의 숫자보다 많이 나올 정도여서 이승만과 이기붕의 득표수를 낮추어 발표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저지르기도 했다. 3.15 정부통령 선거는 그렇듯 민주주의의 질서가 정면으로 부정된 치욕적인 선거였다. All of these expectations, these bad expectations came true. And it was seen to have been a
an election which was neither fair nor free. 이 땅의 감격의 새 아침이 밝아왔다. 부정선거로 얼룩진 이승만의 부패 정권은 어떻게 태어나게 된 것일까? 목이 터져라 외치는 만세 소리. 1945년 8월 해방과 함께 귀국 행렬이 이어졌다. 조국을 찾아 망명 인사 등 수많은 해외 동포들이 속속 귀국해. 해외로 떠밀려났던 동포들과 독립운동을 펼치던 인사들이었다. 자유의 소식입니다. 그들에겐 새로운 조국 건설이라는 희망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호흡을 자유로 못하는 우리 민족에게 이 3천만 세례가 이제 하와이에서 이승만이 귀국한 것은 그해 10월. 뒤이어 상해에서 임시정부와 독립군을 이끌던 김구, 김규식 등도 귀국했다. 당시 남한은 미 군정 지하, 김구 등은 자주적인 통일국가 건설을 주장했지만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주장했다. 그러나 1949년 6월, 김구는 육군 소위 안두희에게 암살되고 말았다. 그의 죽음으로 통일조국이라는 민족의 염원은 멀어져 갔다. 앞서 이승만에 반대하던 민족주의자 여운형, 송진웅, 장덕수 등도 암살되어 이승만의 정적들은 사라졌다. 일찍이 친일파들을 등용해 남한의 군정을 이끌어가던 미군은 영어를 잘하고 반공을 내세우던 이승만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1948년 7월 이승만은 남한의 초대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8월 15일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그날 중앙청 광장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이 거행됐다. 미국과 소련의 외세가 갈라놓은 한반도의 분단은 이승만의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통해 고착화된 것이다. 주권을 되찾은 결의의 가슴은 미국의 지지 아래 탄생한 이승만 정권은 친미 정권이었다. 그는 한미 방위 조약 등 미국에 종속되는 군사적, 경제적 조약 등을 통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해갔다. 이승만의 통치 노선은 반공이었다. 미국은 그를 통해 냉전 체제를 유지해갔지만 그의 북진 통일로는 미국이 보기에도 위험스러울 정도였다. 전쟁 중이던 1951년 이승만 정권은 지리산 일대의 공비들을 토벌한다며 거창의 무고한 양민 700여 명을 집단 학살하기도 했다. 그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 종신 집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불법적인 개헌마저 감행했다. 또한 그는 통일을 주장하던 진보당 당수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시키기도 했다.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친일파를 앞세워 반공 일변도의 독재를 펼쳤던 이승만. 그는 정경유착을 통한 각종 특혜로 부패해갔고 민중들의 삶은 피폐해갔다. 파탄이 나버린 나라 살림, 부패한 권력.
이승만에 대한 민중의 분노는 1960년 4월 19일에 이르러 정점에 달했다. 서울의 시위 현장엔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들까지 가세했다. 시위대는 10만 명을 넘어섰다. 3.15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으로 시작된 시위는 이미 독재정권 타도로 발전해 있었다.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시위대는 지금의 청와대인 경무대로 향했다. 경찰은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았다. 피해 화요일이라 불리는 4월 19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2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6천여 명이 크게 다쳤다. 거리에선 4.19 희생자를 위한 모금이 활발했다. 민주주의와 민족 자립에 대한 열망이 낳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부정선거의 책임을 물어 이기붕을 물러나게 하는 정도로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다. 엿새 뒤 25일. 이번엔 대학 교수단이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며 시위에 나섰다. 학생과 시민들의 이승만 정권 퇴진 요구는 다시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를 불러왔다. 당시는 군인들도 시위 군중을 막을 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도 4.19는 이미 새로운 시대를 향해 터져나온 거대한 봇물이었다.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 알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한 것이 것이며. 마침내 4월 26일 이승만은 3.15 선거가 무효임을 발표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조국을 분단시킨 채 12년간 유지했던 부패한 절대 권력이 민중들의 힘 앞에 굴복한 것이다. 이승만 부부는 하와이로 망명했다. 4.19는 무엇보다도 먼저 민중이 실제로 독재자를 불의한 독재자를 타도했다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의 초유의 쾌거입니다. 그래서 민중이 불의에 대항하여 단결하여 싸우면 어떠한 독재자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소중한 신화가 창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월 민주혁명이 은하에 가득 찬 새 공화국을 세워주었으며 내가 책임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승만의 하애로 4.19 혁명은 성공한 듯했다. 그러나 제2공화국이 들어서면서 혁명정신은 실종되고 만다.
민중들의 힘으로 새로 들어선 장면 정권 아래서 기득권 세력은 그대로 유지됐고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 사이 오랫동안 억압됐던 각계각층의 요구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장면 정권은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책임 있는 방향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4.19 정신을 흐려놓았다. 그 기회를 틈탄 것은 군인들이었다. 군이 제 역할을 망각한 채 정치에 개입해 권력을 휘두르는 군사 정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친애하는 애국 동포 여러분, 군인 자중하는 군부는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 4.19 혁명이 일어나고 1년 뒤 군사혁명위원회를 총소리가 서울의 새벽을 뒤흔들었다. 박정희 육군 소장이 일으킨 5.16 군사 쿠데타였다. 이후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은 이승만의 반공과 친밀을 이어받아 정경유착과 외세의 의존, 농민과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경제개발 우선시대로 달려갔다. 민주주의도 통일도 개인의 자유와 인권도 유보된 시대였다. 우리의 민족 민주의 과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4.19 혁명은 남북 분단을 우리가 극복하고 자주적인 통일 정부를 세우고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할 때 그때 완성되는 미완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최초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렸던 4.19 혁명. 그러나 수많은 시민들의 피로 이룩한 4.19 혁명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채 우리 앞에 역사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그리고 지금 4.19의 영령들은 묻고 있다. 오늘의 역사는 4.19 혁명 정신을 잊고 있느냐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을 일구어가고 있는가라고.